안녕하세요. K-POP 19 채널 김 기자입니다. 방탄 RM이 전 세계 80여 개 국가의 차트에서 1위 오른 미국 현지언론들의 속보가 전해졌습니다. 5월 25일 미국 현지언론은 하이브와 민희진이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방탄 RM과 뉴진스가 같은 날 동시에 신곡을 발표해서 전 세계 차트 성적을 두고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폭발적인 화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. 미국 현지언론에 따르면 5월 26일 현재 RM 신곡 루스트는 전 세계 80여 개 국가의 아이튠즈 차트에서 1위에 올랐다고 합니다. 뿐만 아니라 RM의 루스트는 전 세계 최고 인기곡 차트인 월드와이드 아이튠즈 차트에서도 1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. 미국 현지언론들은 군 복무 중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뮤직 차트를 글자 그대로 초토화시키고 있는 방탄소년단의 엄청난 글로벌 인기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. RM의 신곡이 전 세계 차트를 줄 세우게 하면서 방탄소년단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세계 최고의 스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K-POP 쇼크 채널 김 기자였습니다.